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형 2층 버스가 고군산 군도 도로를 달립니다. 지난해 말 개통된 고군산 군도 도로는 주말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이 일대 도로가 마비돼 여행객뿐 아니라 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고군산 진입도로가 장자도까지 개통된 이후에 주말이면은 많은 차들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가지고 야미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밀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이렇게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왕래한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7km의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비응항 장자도 구간 99번 노선을 신설하고 2층 버스 두 대를 배치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2층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포함해 총 73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 군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행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렌 장소랍니다.